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쏟아진 문자 폭탄 빨리 나가라의 김경률의 반응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책임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또는 이 특검법을 다시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공동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김경률이 질척대지 말고 나가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공개했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질척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등 비방이 담긴 보수 지지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경률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작 그만뒀는데 왜 이런 바보들이 생기는 걸까라며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방 등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계정이 공개된 메시지에서 보수 지지자로 보이는 발신자 A씨는 김경률에 김경률씨 질척대지 말고 그만 비대위원 관두고 나가라며 애초에 국민의힘의 애정도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함도 없으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것 없어 그러느냐며 그만 질척거려라 쪽팔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경률은 진작 그만뒀다고 답변했고 A씨는 근데 왜 사퇴의 변도 안 쓰냐 진작에 관뒀다고 글 올려달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곁에서 좀 사라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끝까지 꼬집었다. 108석 당선이란 역대급 참패의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사의를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의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지도부 총사퇴가 당연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 뚜렷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자체가 정치의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는 화법을 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읽던 중 잠시 침묵하다가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조점이 찍힌 이 발언에는 많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정치 행위를 자신이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떠나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뒤끝이 진하게 남아있다. 그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10분여간 당사에 머물다 빠져나갔다. 정치를 끝내겠냐는 질문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 결심을 했다 누군가가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유학을 갈 것이라 그러던데 저는 무엇을 배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해 무조건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동반 사퇴에 대해서도 그분들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덕수 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을 진두지휘한 당 지도부만 여지를 남기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 박정하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을 뿐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당삼역 중 한 명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사의의 뜻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마음대로 또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퇴한다고 했다가 11시에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기자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저에게 있다. 민심은 옳다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던 이런 정책들 의사정원 문제라든지 이게 대부분 매체들이 만든 편파 조작방송이지만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김경률이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최근 초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폭이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등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며 책임을 따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잠했던 김경률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경계하는 건 다음 차기 대선 주자의 경쟁자이기 때문 아닐까.
국민의힘의 4월 10일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재차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노름하다가 당 망친 죄라면서 이렇게 썼다. 홍준표 시장의 이 게시물은 16일 오전 7시 기준 확인되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런데도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으로 봤다고 적었다. 그는 또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선거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것으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이냐며 그건 너희의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며 2017년 문재인 앞잡이로 철없이 망나니 칼춤 추던 거 생각하면 송신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김경률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된 것 같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지 초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은 계속 갈등을 만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나서서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 공격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설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고 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김경률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씨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강 씨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다. 김경률은 강 씨가 대답하는 게 좋겠다는 비유는 듣기에 따라 홍 시장 쪽에서 굉장히 과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저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저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하지 않을 것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 덕감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등의 글을 올리며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경률은 또 지난해 수해 당시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분은 상당히 공직으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4월 10일 총선 참패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한 고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홍준표는 김경률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라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이 꿈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해서 김경률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 라는 글의 답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은 김경률이 이번 총선을 망친 주역 중 한 명이라면서 본인부터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서 홍 시장님한테 지적질하기 전에 총선을 망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경률은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 홍 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일 공격하는 데 대한 반응을 묻자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유명 개 훈련사인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